아, 오늘 착장 너무 이상한데? 바지 빨았다고 이렇게 입히셨어. 아,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오늘 노라면 배가 안 차고 쿠키 하나로 갔다 와서 퇴근할 때쯤에 더 먹어야 돼. 가난하다 오늘도. 점심. 오늘 옷이 너무 쪽팔렸어요. 반바지에다가 바지가 다 지퍼가 고장나서. 근데 살은 좀 빠졌거든요. 되게 웃기죠? 바지 고장나서 살이 이제 쪘을 줄 알았는데 살이 빠졌더라고. 그래서 10kg 이상 감량을 했는데 다이어트 하니까 또 우울한 건가? 되게 너무 우울해요. 그리고 오늘 돈을 되게 안 썼어요. 우유도 안 사고 평소처럼 뭘 먹거나 사 먹고 하지 않았고 오늘 좀 돈 아끼려고 돈을 아예 안 썼어. 돈이 없어서. 안녕. 귀엽죠? 다이소 아보카도인요. 꼭 사세요. 진짜 너무 귀여우니까. 이렇게 생겼답니다. 아, 아이고. 아. 오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만 요새 너무 들고 잠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축도 안 되고 미래 불안하고 항상 이러면은 찌글찌 얼굴이고 싶지도 않은데 대충 막 살아도 돈 잘 벌고 운도 좋고 일 잘 풀리고 얘도 쑥쑥쑥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나는 남들 잘할 때 뭐 하는 건가 싶고 시간 낭비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내일만 일하면 또 일 안 해도 되는데 쉬는 날이 오는데도 불안하고 힘들고 무섭고 여태까지 한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우 나만 이렇게 안 되나 싶으면서도 진짜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고 아 내가 노력을 너무 안 하나 싶으면서도 너무 일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부럽고 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남들처럼 열심히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저리 남들하고 아휴 똑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 체력도 안 좋아서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매일매일 우울하고 누구한테 말하면 피해주는 것 같고 참으면 병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고 내일 안 일어나고 싶고 이래요. 근데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리기도 좀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맨날 찡얼거린다고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오면은 좀 찍었고 솔직히 오늘은 찍은 것도 거의 없고 제가 요새 먹는 것도 거의 안 먹어가지고 어제 오늘 2kg 빠졌고 거의 요새 10kg 이상을 빠져가지고 또 이제 더 우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아 그리고 돈으로 스트레스 풀면 안 되니까 또 안 쓰려고 모으다 보니까 핸드폰도 정지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막 이래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그냥 요새 기분도 안 좋고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러네요. 아휴 정말 근데 그냥 한 신세한탄자 해봤어요. 재밌는 얘기나 할까 싶으면서도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떠오르고 힘들 때나 우울할 때 누구한테 야 나 힘들어 나 우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? 그냥 다 참거나 혼자 풀거나 게임을 하든 유튜버를 보든 잠을 자든 그렇게 하는 거지. 나도 토요일, 일요일 오면 좀 나아질까? 근데 요즘 쉬는 날이 좀 좋아졌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쉬는 날 되면은 그냥 외롭고 우울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또 유튜브를 찍고 할 것도 은근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오늘은 간식 먹은 게 없고 콜라를 마시고 싶었는데 저희 작은 오빠가 사줬어요. 그리고 친구랑 수다도 좀 떨고 근데 오늘 영상이 재밌는 걸 못 찍어서 좀 아쉬워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로 좀 떠드는데 주말에는 이제
양모 패드? 아니다, 양모 인형? 그거 완성시키고 싶거든요. 안에 그 완성을 못 시켜갖고 꾸준히 뭐라도 좀 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은데. 근데 막상 또 주말 되면은 그 친구들이든 뭐든 그냥 카톡하고 떠들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아마 안 찍을 것 같기도 한데, 일단은 그 펀치니들처럼 완성은 한번 해보려고요. 수위창출도 허가가 안 나고 이러니까 더 우울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난 언제쯤 이렇게 돈을 벌 수나 있을까? 직장 옮기지도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. 제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는 딱히 지금 옮길 수 있는 직장도 없고, 나이는 먹어가고 모으는 돈은 없고, 저소득층에다가 아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밖에 없네요.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힘내자고 글을 좀 올렸었어요. 어 진짜 내가 정말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. 하, 돈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.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 보면 언젠가 모으긴 하겠죠? 근데 나갈 돈이 더 많으니 아휴 정말 살기 힘드네요. 다들 이 요즘 20대 30대 분들 어떻게 사나 몰라. 나보다 거지가 있을까? 내 나이에? 이제 헛살인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은데,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 나이 드는 것만 생각나고 돌아가실 것 같고 나도 죽고 싶고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드네요. 그래서 아 고민이 요새 많다. 근데 지치고 이 피곤한 마음은 일할 때도 계속 피곤한 상태로 지친 상태로 일을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마음을 편히 먹어볼라 해도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조급할 때 어떻게 하려나? 그냥 오늘 이렇게 힘들어서 떠들어봤어요. 브이로그긴 한데 오늘은 그냥 신세한탄만 했네요. 네, 설탕이 여러분들 저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안녕. 아 맞다, 그거 까먹은 게 있어요. 바로 그냥 안녕을 해버렸네.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것 같은데? 아, 그냥 맞아. 요새 좀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이거 내과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봐야 되나 싶어요. 어지러움증이 맨날 맨날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저는 거의 맨날 그렇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뭐 어디가 고장났나 싶은 그냥 잡소리? 약간 수다? 이상한 별거 아닌 말이긴 한데. 아 그리고 저 놀고 싶은, 갖고 놀고 싶은 신상 장난감이나 약간 그런 것도 갖고 놀아보고 싶은데 돈이 이제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잘 벌면 그런 것도 리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많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림의 떡입니다. 제가 또 다다음 달? 아니 세 달, 네 달 뒤에 1년 되기 전에 옷 한벌 사서 그것도 리뷰 좀 할게요. 저 산리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인지는 스포일러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해외 배송으로 시켜서 한 내년 때쯤에나 리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어쨌든 진짜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게 조금 슬프네요.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진짜 정말로 안녕.